안녕하세요. 섬진강 도도입니다. 섬진강 도도가 울산바위 바로 코밑에까지 올라왔습니다. 이거 정상이거든요. 너무 좋습니다.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사목 풍무가 확 깨가지고 앞쪽 문산 쪽으로는 보이지 않네. 정상이 코앞입니다. 코앞 다 올라왔어요. 울산바위 울산바위 정상 근처에 보리 한 개 찡겨 있네. 찡겨 있어. 여기 3,500m 구름이고 무지 올라가네. 이렇게 해서 아주 멋있어. 밑으로 빠진 것도 있고 올라간 것도 있고 막 뭐 산신령이 지어서 담백해나. 이제 정상 다 왔습니다. 정상 다 왔어요. 정상입니다. 정상. 아무것도 안 보여. 구름이 끼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. 사고 났을 때 그치. 울산바위 정상입니다. 정상. 그렇지.
끝에 쪽으로 쪘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. 여기 때문에. 여기는 이렇게 날이 좋아도 왕지가 뛰어요? 그건 잘 모르겠어요. 맨날 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. 날 좋을 때는 안 뛰겠죠. 하늘은 이렇게. 예, 예. 올라오다가 제주도에서 올라오는 분들이거든요. 양양공항에 내려가지고 1박하고 흔들방에까지 왔다가 내려가려는 거예요. 울산발이 터앞이다. 그저 와가지고 울산만 그냥 안 오고 가면 되냐 그랬다고 저 따라 올라왔어요. 자, 이것으로 울산바위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상 전진각 보도였습니다.